안녕하세요, 한비티 유한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저는 어제 일을 하다가 어깨가 엄청 아프더라고요. 어제는 또 낮에 많이 추웠고 오전에요 또 추가로 어깨에 많이 무리가 가는 일을 했거든요. 뚜껑을 따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땄거든요, 뚜껑을. 그게 뚜껑을 따는 그 지렛대 원리의 용도로 된게 있습니다. 그런 걸 이용하긴 하는데 예, 잘안 따지는 부분을 그냥 무리하게 그냥 따다가 어깨가 많이 통증이 많이 왔었는데 부담을 주는 자세를 우선 피하라고 하네요. 이런 자세. 이거 좀 많이 해요, 저도. 그래서 좀안 하면 안 하면 되고요. 또뭐 이런데 팔걸이 이렇게 하면 어깨에 당연히 또 무리가 되겠죠. 이런 거. 그다음에 운전할 때 핸들 윗부분을 잡으면 저딱 전대요, 이거 다. 아, 이거 딱 다섯 전에요. 네. 중간 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잡아야 있어요. 어깨에 무리가 가니까. 저는 되게 꽉 잡거든요, 또.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, 이렇게. 그럼 당연히 어깨에 무리가 가겠죠. 이렇게 해도 좀 무리가 가겠네요. 이렇게 옆으로 자도. 10분 이상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뭐,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? 10분 이상 풀어줘야 된다고 하네요. 근데 일할 때는 좀 그만큼의 시간 없어요. 점심시간에는 체조를 하긴 하는데, 네.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할 때, 바른 자세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, 장시간 앉아 계실 때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. 아, 뻐근하네요. 저도. 또, 스트레칭법 하나 또 알려드리는데요. 어깨가 아프실 때, 이런 스트레칭 하면 좀 좋다고 합니다. 팔을 쭉 벌렸다가, 다시 무릎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해주면 어깨가 좀 스트레칭이 되면서 그나마 이완 좀 시켜준다고 하는데요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근육 이완제를 우선 먹고요. 그 다음에 파스류를 붙여주는 것도 좋죠. 아니면 발라주던가 엔소야담 같은 거 발라주고 잘 때는 뜨겁게 전기장판이라던가를 이용해서 대서 뜨겁게 해서 40도 이상으로 해서 잡니다. 그러면 좀 낫죠.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또 근데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여기가 어깨 십자 뭐라고 하죠? 여기가 계속 줄어요. 자꾸 움직이면서 여기가 십자 골격근이라고 하나? 하여튼 여기가 연골인데 자꾸 깎이죠. 계속 쓰다 보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스트레칭 하고 뭐 물리치료도 받으시면서 최대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어차피 다 소비재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런 스트레칭 자세 한 5번 정도씩 그리고 운동 전에는 10분 이상씩 스트레칭 하시면 좋다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
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